얘는 거리 공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거리 공식 아니어도 상관없을 것 같네요. 얘를 원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AB가 좀 밑에 오도록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얘가 A, 얘가 B,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자, 선분 AB 길이는 X 차이가 3이고 Y 차이가 9니까 선분의 AB 3의 제곱 9의 제곱 81, 90, 3루트 10. 그래서 선분의 AB는 3루트 10입니다. 계산이 좀 지저분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선분의 AB가 있는데 P가 여기 위에 있어요. 그럼 넓이가 최대가 되려 그러면 AB랑 나란하게 접하게 되는 제일 멀리 도망가는 점, 이 점이 P가 되어 준다면 이 삼각형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넓이가 최대가 되겠죠. 원위의 점 중에서 AB에서 제일 멀리 있는 점. 그러면 이 P는 넓이 최대값, 넓이 물어봤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알고 있습니다. 얘가 5가 됨을 알수 있죠. 원의 반지름이니까. 얘를 모릅니다. H 이렇게 할까요? 여기 수선 내리면 중간에 떨어질 테고. 근데 얘가 온거 아니까 피타 쓰면 되겠죠. 여기서까지는 얘를 절반하면 2분의 3루트 10. H랑 피타 써봅시다. H 제곱은 5제곱에서 빼기 25. 자, 제곱하면 4분의 90. 약분하면 2분의 45. 얘가 2분의 50이니까 2분의 50에서 2분의 45 빼면 2분의 5. 그래서 H는 루트 2분의 루트 5. 또는 2분의 루트 10. 그러면 넓이는 최대의 넓이는 삼각형 2분의 1. 밑변은 얘 갖다 쓰고요. 3루트 10. 높이가 얘랑 더해야 되죠. O랑 H랑 더하면 O 더하기 2분의 루트 10. 계산이, 자, 얘랑 먼저 하나씩 곱하면 2분의 3, 2분의 15, 2분의 15의 루트 10. 그 다음 얘랑 요쪽이랑 곱하면 4분의 3에 10이 나오네요. 4분의 30, 2분의 15. 그러면 AB가 둘다 2분의 15네요. A도 B도 둘다 2분의 10. 그래서 A 더하기 B는 15가 되겠습니다.